야 얘들아 너네가 좀 도와줘 봐봐 빨리 와 어떤 일이 달린 일이야? 아니 어떤 일이냐면 제가 갑자기 영상에 댓글이 미친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댓글 진짜 계속 달렸습니다. 2분 전에 뭐라고 하냐면 2분 전에 달렸어? 어 2분 전에도 달리고 그니까 뭔 영상에 어떻게 해서 왜 댓글 달렸는지 설마. 그 제가 최근에 그 한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재열이랑 네. 데이트하는데 재열이가 못생겼다고 놀려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돌아다니니까 나버렸구나. 혼인신고하니까 갑자기 못생겨서 안 못생겼어. 장난치는 거야. 자기 세상에 제일 예쁘지 진짜. 많이 안 달렸는데 지금 댓글 1,400개가 달렸어. 좋은 일이네요. 천사네 천사. 엄청난 관심을 받았네요. 내용이 무슨 거야? 댓글 내용이. 댓글 내용이? 근데 저 살짝 봤는데 이래서 한남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남 어쩌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이꼴 난다.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이제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커뮤니티 역시 우리나라 커뮤니티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버렸네. 커뮤니티 대표 저 커뮤니티 어떤 커뮤니티도 안 하고요. 커뮤니티 보지도 않고 저 관심도 없는데 지금 그런 어떤 날카로운 분석들에 저희 핫도그 미디어는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100% 동의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 초등학생 거기 이제 썸네일 근데 잘 뽑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걸로 제목을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 저희 회사에 되게 로고가 안 돼요? 기획자로요? 아니 어그로를 엄청 잘 끄시는데? 저는 제목이 혼인 신고하니까 못생겨 보이는 와이프 댓글이 800개가 달렸어요. 근데 저거를 치면은 커뮤니티에 다 나와. 커뮤니티 다 저걸로 올라가. 이런 댓글이에요. 컨셉이어도 진짜 개 싫다 진짜. 개못생긴 남자가 지 와이프한테 못생겼다고 꼽주는 컨셉 뿍. 잘생긴 남자도 꼴값인데 심지어 개못생긴 이라고. 아, 잠시만요 한마디 할게요. 거기서 뭐가 컨셉인 거죠? 개못생긴 것도 팩트인데 개못생긴 것도 팩트인데 재현님이 액정이라 개못생기냐가 개못생기냐가 맞기네요. 예쁜 애한테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왔고 잡힌 물고기니까 막 하는 거 맞고 가스를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 모두 진짜고 아 그렇다면 이걸 사실격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해야겠네요. 너무 맞아서 팩트로 네 너무 맞는 팩트를 네. 즉시 아 근데 이제 제가 예. 존나 역겨워 1번 박현서나 예보링 커뮤니티에서 욕먹을 때는 존나 객관적인 척 하다가 지 욕먹으니까 아~ 카메라 켜고 실드 처방하고 그 사람 3명 데리고 긁혀서 실드 쳐달라고 카메라 켜서 이거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 역겨워 거 1번 네. 2번 박현서 다음 2번 잠깐 일단 나 할 때 왜 너 왜 긁혔다고 왜 그래 우리 늘 이렇게 대응해왔는데 2번 커뮤니티에 뭐 쓰여있는 글을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대충 뭐 무슨 뉘앙스인지 아까 그런 뉘앙스라면 네. 팩트인데 팩트는 맞지 팩트라고 인지 못하고 부들부들 되는 거 역겨워 2번 아 너 진짜 그렇게 어떡해 아니 나 안 돼 그러려고 긁힌 게 아니고 안 한다 아니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기해. 아니 내가 이거에 긁힌 게 아니라 어 이제 조금씩 긁힌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조선님 막 쫄아가지고 언니는 고약질이 보면다 언니는 고약질이 나가 아왜 그랬어 아니 긁힌 게 아니었어 내가 왜 긁혀 아니 이렇게 하다가 그게 팩트는 맞는데 어쨌든 그 카메라 뒤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들과 상황들이 있고 그 일반적인 것만 가지고 그걸 짜증해서 편집해서 욕하는 건 그건 너무 많이 갔다. 이 얘기로 마무리. 우리 늘 이렇게 해왔는데 왜 혼자 정색을 해? 좋아. 우리 늘 그래 왔잖아. 아니 야 심지어 너 어제 얘 그 뭐야 악수하는 거 싸가지 없는 거 가지고 난 똑같이 그랬거든. 얘 실제로 싸가지 없는 거 맞고 다 맞다. 저 인정해요. 그거 다 인정해요. 저 인정.
카메라 밖에서 해. 면대일 때 아니 왜 긁혀가지고 혼자 정색하면 어떡해. 아, 안녕하세요. 네. 미안하다. 고치겠습니다. 아니 그럼 빨리 일단 개못생긴 것부터 인정해요. 인정해. 아니 긁힌 게 아니 사람 빨리 여기 앞에서 저 개못생긴 거 맞고 아니 팩트를 하나하나씩 아, 그럼요. 봐야지. 아니 저는 이 제 의견을 얘기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할게요. 사실 얘를 부른 이유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제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될까 봐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른 건데 이딴 소리 하고 있어서 잠깐 화가 났는데 그 건너뛰고 뜻이 뭐야 그러면? 일단 그 개못생긴 거는 진짜 하나도 안 긁혀요. 괜찮은데 와 거울도 안 보냐 입술도 거무죽죽 근데 이거 원래 우리 팬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너가 지금 긁힌 게 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아니, 저는 그 대한민국 이 커뮤니티 문화가 좀 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 사람이랑 결혼할 바에 죽을래. 아니 그만 약올려봐. 아니 얘 아니 그게 이 커뮤니티 최대 수혜자는 얘야 지금. 얘야 너 좋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저는 문제가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짜집기 그 캡처본을 보시면 굉장히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 해서 욕하고 막 우리 채널에 와서 댓글 달고 이런 문화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얘한테도 그러고 얘한테도 그러고 가끔 뭐 얘한테도 그러고 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소해 피하면 안 될까요? 다 같이 이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공격하는 예를 들어 뭐 악플을 들어서 누가 자살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이 좀 나 답답해. 왜 그럴까? 왜 이런 거에 선동당해서 왜 우르르 몰려가서 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할까?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커뮤니티의 본질인 건데 나도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정보를 찾아보고 이런단 말이야 가끔. 그런 선기능도 있는데 이런 악기능적인 부분들이 너무 부각돼가지고 이게 공격하고 하기가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맞는데 네. 너 말은 다 맞아. 지금 너 얘기를 다 들으니까 너가 욕먹어서 그냥 화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심지어 이걸 보는 모든 사람들. 근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너가 욕먹은 타이밍에 갑자기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불과 어제만 해도 얘가 핸드폰 악수한 걸 웃게 재밌는 해프닝으로 계속 저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갑자기 핸드폰 약간 치대면 계속 무한대로 계속 그걸로 자꾸 계속 그걸로 희화하던 친구가 온다고요, 희화하던 친구가 사실 어떤 공간에서 누구를 비방하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지. 우리 중에 커뮤니티 하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팩트와 다르게 그러니까 편향된 시선에서 그런 짜짓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 그건 확실히. 왜냐면 영상에 앞뒤 내용이 있는데 그게 그런 뭐가 달라 그걸로 인해서 악플 쓰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지 사실. 그 좀 그러지는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더 이게 안 좋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면 우린 그때 얘기했잖아. 우린 그냥 조치해 그냥 원래대로 그냥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면 돼. 아 근데 회사 차원에서 해주신다면 전 가만히 있겠어. 그래 아 솔직하게 그렇게 가자고. 아 솔직하게 가야죠. 아 저는 괜찮아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 해주신다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또 그치. 쓸데없는 혐오가 주장되고 맞아. 논란이 만들어지는 거는 막아야지. 그거는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악성적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수준이 좀 많이 세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잘못했지.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약간. 이런 관심도 사랑이 아 그냥 좀 아, 욕하지 마시오. 아, 관심. 야 건들지 마. 한국 남자 맞고. 아니 그러니까 남자. 자기야 자꾸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되게 예쁘게. 하여튼 그게 어쨌든 우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여론이 결과적으로 형성이 됐군.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다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확실히 허위사실은 아니긴 하네. 허위사실 아니잖아. 아니, 사실 못생긴 거 맞고 아니죠. 예쁜 거 맞고 가스레팅 당한 거 맞으니까 그거는 너가 반성할 부분 해. 그렇고 보면 또 따끔한 네티즌들의 한마디를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우리 늘 그랬잖아. 사람들 우리가 소통 잘한 이미지 얻은 게 뭐야. 이런 거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악플 받는다고 우리가 절대 편들어주지 않아. 우리가 언제 악플 받을 때 편들어줬어? 오히려 그 힘인 거 맞는 거 같아요. 박박 긁혔네. 근데 진짜 이게 저희가 이거를 막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아요 사실. 영상에서 우리가 가벼운 태도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볍게 여기지 않거든요 절대로. 어떤 모든 시청자분들의 시점을 비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튼 일부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억지로 짜짓게 해서 진짜 이 사람을 욕먹이려는 그리고 어떤 갈등을 조장하려는 글들과 의도를 가진 것들은 맞아. 잘못된 거잖아. 욕하지 말라는 네. 게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이랑 막 진작에 싸울 생각도 없고 전에 저희가 악플로 해갖고 잡았잖아 결국. 아직까지도 반성문 와요 그 아버지한테. 아 진짜? 아 그래요? 네. 최근에도 왔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건 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되 반성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 맞잖아요. 그냥 이 커뮤니티에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심심미약 상태여서 네. 모든 시청자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아, 그 시청자들과 모든 댓글 달는 사람들 일반화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 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선동하고 날조하고 맞아, 막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을 가지는 막 그 정도의 진짜 나쁜 사람들은 저희가 조치를 아, 조치를 한다. 그리고 조만간 긁힌 정절이랑 합의서스러 오셔라.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욕하는 이유들이 있지만 욕먹을 짓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맞아. 해서 하는데 맞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극대화를 해서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진짜 아니 결혼을 억지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로 좋아하는 그 이면이 다 있어요 모든 일에서는. 우리는 근데 그 상황을 가장 극대화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해서 어쩔 때 한나무로 비춰지고 어쩔 땐 안 스윗한데 스윗하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 그런 뭐 어쩔 땐 한나무로 비춰지고 어쩔 땐 안 스윗한데 스윗하게 비춰지는 건 결국엔 안 스윗하고 한나무라는 거야. 마찬가지 똑 밝혔어? 말이 이상하잖아. 아니 좀 심신미약 상태 지금 예민한 상태여서 네, 모든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만 입력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고 실제로 뒤에서는 또 술 먹으면 언제든지 또 가서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너무 그 일부분의 모습만 보고 전체화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여튼 너무 그런 거에 선동 네. 아니 그 1%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99%한테 얘기한 게 너무 그런 거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맞아. 네, 저희도 너무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안 되긴 하는데 어떤 상황을 극대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방송은 방송으로만 좀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얘기하자. 여기까지 하는 게 딱 하나로 더 얘기하지 마. 더 얘기하지 마.